그러면 저거 아니야? 대졸 무직 아니야? 그러게. 취업 준비생. 대졸 무직이야? 어, 대학원 졸업 취업 준비생. 석사, 과정, 이수. 원래 맨 처음에 네. 스테이터스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바로 아니요? 보이죠? 근력, 건강, 크기 등등의 약간 능력치가 보일 겁니다. 아, 일단 근력부터 진행을 합시다. 근력. 힘스탯은 저거 육각 다이스가 있을 거야. 다이스 페이지 가볼래? 육각 다이스 D6. 이걸 누르면은 대망의 근력은 맞아? 10. 10이면은 나쁘지 않아. 곱하기 5 하면 돼. 아, 그런 거야? 그럼 50이야. 10인 줄? 정상인이네. 완전 평범한 거야. 건강. 김용료의 건강은 9. 아, 15네. 평균 벌어 좀 낫네. 본인 고등 아니야? 방송하면 어쩔 수 없어. 크기? 몸 크기? 크기는 이제 말 그대로 키 같은 거야. 아, 다른 거 생각했네요. 예. 아, 이거 뭐 다른 거 어떤 거요? 아니요. 구체적으로 머리... 말씀해 보십시오, 빨리. 머리 크기요. 아, 머리가 예, 너무 커가지고. 네. 그러면 이디욕을 굴리겠습니다. 네, 굴려보십시오. 이디욕 55네요. 아, 평균적이네, 평균적. 그 정도면 자랑할 만하지. 되게 평범한데. 아, 그래요? 민첩 불러보십시오. 호잇? 8. 40. 한 25 정도 나와서 뭔가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 같아. 미묘한데? 낮은데? 40. 약간 느릿느릿해요. 외모. 솔직히 게임 진행할 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외모는. 이제 뭐 설명을 들어보면은 생김새와 기품을 반영한다. 외모가 0이 되면 지독할 만큼 추악해서 혐오를 당할 수 있다. 와... 이 혐오 문화 사라져야 됩니다. 불러보십시오. 36입니다. 45. 아, 나 왜 이렇게 다 평균보다 떨어지는 것 같지? 나 외모 30 이하 5천원, 65 이상 전 5천원이었는데 둘 다 못 빨았어. 아... 아이, 뭐 나가지고 배팅해요? 다음. 지능인데, 지능은 이제 네. 미션을 대졸자 기존이면 한 70 정도 될 거야. 아, 왜 이렇게 높게 쳐줘? 왜냐면 90부터가 저거거든, 교수거든. 별 차이가 안 나네. 별 차이가 안 나. 교수생이랑 교수랑. 안 나. 지능은 2D6, 2D6 플러스 6 곱하기 5. 돌려보겠습니다. 허잇? 8? 8 플러스 6 곱하기 5. 70! 어? 갑자기? 굉장히 높은데? 70? 나 갑자기 대학 졸업했어요. 아, 공부하느라 좀 민첩이 떨어지고 건강이 안 좋아. 그러네. 야, 나 미션 저 여포에 준 제갈량이 몸도 실패했네. 아유, 왜 이렇게 실패하는 게 많아. 그러게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력. 그럼 한번 불려봅시다. 얘는 보정 스탯이 없는 걸로 알거든? 허잇? 13. 에? 이러면 65인데? 높은데? 나 지능 캐야? 능직캔데. 교육. 0. 신생아. 60 정도가 고졸입니다. 70이 대졸이고요. 이거 뭐 지능이랑 교육이 따로야? 따로야. 교육은 근데 대신 보정이 있어. 플러스 6짜리 보정이. 한번 굴려보십시오. 허잇! 아, 잠깐 안 눌렸다. 다시. 9. 대졸 개볼대. 플러스 6. 15. 65네? 아, 75구나. 75다. 75야? 되게 높은데? 뭐야, 진짜 지능캔데? 그냥? 인텔리 김용려 본인이 와버렸는데 이거? K 김용려 했다. 미션 축하합니다, 선생님. 종족값이 400이 넘으셨어요. 아, 400밖에 안 돼요? 아니, 400이 높은 거예요. 어떻게 이거 실전도 못 뛰는 거 아니야? 처음부터 다시 키워야 하나? 아, 그리고 행운 찍자, 행운. 호잇? 6 나왔는데요? 아, 재밌네. 좋네. 운이 존나 없구만. 대학원생이네. 재수가 없어서 교수의 눈에 들어온. 아, 이게 재수가 없어서 대학원생이 된 거예요? 대학원생이 돼서 재수가 없는 거예요? 직업을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대학원생 할 거야, 진짜로? 대학원생 좋다. 대학원생 가자. 대학원생? 오케이, 대학원생. 대학원생. 나이는 대학원생에 맞추면 되겠네요. 아니, 형 지금 나이 해가지고 아직까지 졸업 못했다 그랬대. 나 몇 살이더라? 나 뭐 세상 많지 않나? 너 몇 살이지? 나이 안 세. 나이도 안 세는 나이야, 이제? 안 세. 29. 그 문을 들고 튄 거지. 확인. 그렇게 나이 보정으로 스탯을 한번 더 찍을 건데 교육이 75잖아. 네. 100강을 한번 굴려줄래? 허잇! 91. 성공했다. 뭐 왜 이렇게 잘 나와? 그러면은 10강을 굴려줘. 허잇! 지락으로 8. 가버린 대학원생. 8 올려줘. 와, 개 잘 떴는데? 플러스 8하면 83? 어. 나 교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석사 됐어. 어, 석사 됐는데? 잠깐, 석사는 직업인가 근데? 직업이 그러면 저거 아니야? 대졸 무직 아니야? 그러게. 취업 준비생. 대졸 무직이야? 어, 대학원 졸업 취업 준비생. 석사 과정 이수. 진짜? 조르조르의 염려 냅시. 다음. 대학원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을까? 뭘 했길래? 뭘 전공했길래? 허락. 생각해보자. 철학 없이 그동안 수많은 시나리오를. 고고학 좋다. 고고학 열심히 했으면 왠지 취업 못했을 것 같은데. 고고학 생물학. 생물학은 취업이 잘 될 것 같고 뭔가. 그렇지, 그렇긴 해. 자, 그러면은 고고학을 얼마나 찍을 거야? 나는 석사 과정 이수 정도면은 얼마 정도지 이게? 한 70 정도 찍으면 되지 않을까? 고고학이면 감정과 관찰력이 같이 따라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아무래도. 역사도 좀 알아야 되지 않아? 고고학 하려면? 나쁘지 않지. 일단 전공은 이렇다 치고 일단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스탯을 찍어야겠는데? 아니 전투 같은 거는 찍어도 돼. 전투를 아예 안 하진 않으니까. 채찍 없어요, 채찍? 채찍 쓰고 싶으세요? 아니 인디아나 존스 해야죠, 이 정도 됐어. 아, 인디아나 존스 하시려고? 와. 그래, 얘는 인디아나 존스만 보고서 멍청하게도 고고학에 발을 들였다가 현실의 벽에 부딪힌 그런 대학원 졸업 취준생이야. 그런 거 치고 졸업까지 했네? 대단한데? 졸업했는데 아 인디아나 존스처럼 되는 게 아니었구나 하고 찍어줘야지. 이제 깨달은 거지. 재력은 뭐야? 재력은 말 그대로 돈이야. 진짜 갑자기 개슬대어 돈에 스탯 찍을 수가 있나? 어, 찍을 수 있어. 재력은 보통 스탯 그 클리어 보상으로 많이 주고 다음 시나리오 진행하기 전에 앞서서 재력을 사용해서 체력을 회복시키지. 재력이 있을 리가 없지. 대학원생이 재력이 있을 리가 없지. 그러니까. 어, 20밖에 안 남았어 나. 그러게. 진짜 이것저것 아무거나 찍힌 게 정말 취준생 같다. 저 이름 정했어요. 이름 밥이요? 이름 밥이에요? 예. 네. 아, 김밥입니다. 김밥이라 하면 김밥이에요. 밥. 표정지 미국이에요? 네, 미국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 한 9살쯤에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미국 영주권도 있네. 부럽다. 죽으면 김밥 천국. 그래서 이러는 일이 아니잖아. 크크크크크크. 죽으면 김밥 천국이래. 아, 뭐야. 확정 천국이야? 개꿀이네. 지옥은 안 가겠네. 지옥은 없어. 음성이 너무. 아, 그래. 이게 정상적인 김용류의 목소리라고. 평소에 포켓몬 유나이트만 같이 합방해서 했더니 목소리가 맛이 갔잖아. 아, 그래서 마스터는 찍으셨습니까? 아, 제가 찍어드렸잖아요, 선생님.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딱 꼬는 그런 게 아니야. 아, 갑자기 손 좀 쳐버리네, 이거.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아예 물어보는 거라고. 아, 억울하네. 아, 아닙니다.